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집에 필요한 용어와 기초적인 편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기초적인 편집만 알아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만 봐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용어를 알아들으려면 여러분도 용어를 알아야 하니까 용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 여기에 검은 화면 있죠, 검은 화면. 이게 프리뷰라는 겁니다. 프리뷰. 편집된 영상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요. 자,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를 윈도우 도킹 에리어라고 합니다. 자막이나 뭐 영상 불러오기, 그리고 이제 CD 같은 것을 전부 다 모아놓은 곳인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여기 트랙리스트라고 합니다. 트랙리스트 영상이나 음악을 갖다 놓고 편집을 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1번 트랙이고요. 1번 트랙, 뭐 2번 트랙, 3번 트랙 이렇게 있습니다. 트랙마다 영상을 한 개씩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검은 선이 있어요. 검은 선 이거 이거 있죠. 여기 검은 선. 이걸 이제 에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에디트 라인이 있는 곳을 프리뷰로 보여주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로고를 갖고 왔습니다. 에디트 라인의 선, 이렇게 로고에 갖다 대니까 프리뷰에 제 로고가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에디트 라인을 여기 없는 곳에다가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없어지죠? 어떤 느낌인지 오시나요? 에디트 라인이 있는 곳을 프리뷰가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제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이제 막 잘못 눌러, 이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없어져요. 막 프리뷰라던가 뭐 윈도우 도킹에 이거 없어지는 경우 가끔씩 있거든요. 예,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 가끔씩 있거든요. 그럴 때는 Alt를 누른 채 D키를 두번 누르세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기초적인 걸 한번 해볼게요. 베가스가 뭐예요? 베가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영상을 편집해야 하잖아요. 영상을 이 프로그램으로 갖고 와야 합니다. 자, 미리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 준비된 영상을 이 프로그램 갖고 오세요. 그냥 끌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비디오 트랙, 사운드 트랙이 생깁니다. 이게 영상이 올라오죠, 그러면.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영상들과 짜집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영상을 자, 자신이 분할하고 있는 위치에 에디트 라인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S키를 누르세요. 그럼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짜집기를 하려면 뒤쪽에 있는 영상을 삭제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요. D키를 눌러요.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자신이 짜집기 하고 싶은 영상을 갖고 오면 되죠. 자, 이거를 갖고 오시면 한번 볼까요? 짜집기 야, 갖고 녀석들. 자, 이렇게 영상이 하나가 되죠. 이렇게요. 어때요? 정말 쉽죠? 보시는 것보다는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영상 파일로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도 쉬워요. 영상의 맨 끝쪽을 누른 채맨 앞쪽까지 쭉 끌어오시면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파란색 부분이 영상 파일로 전환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파란색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좌측 상단을 보시면 렌더 에즈라는 게 있어요. 뭐 필름이랑 게 심장 박동수 뭐 뭐시기 비슷한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폴더고요. 보통 내 문서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영상 이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화질이나 파일 형식을 조정해 주는 곳입니다. 보통 MP4 파일이나 AVI, WMV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클릭하고 여기 아래 렌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렌더링이 끝나고 이렇게 영상이 완성이 됩니다.